전기추일은 수능 국어를 위해 알아야 될 모든 개념을 다 다룹니다. 그런데 개념을 소개하는 방식이 한꺼번에 싹 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쉬운 거 하나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이 나왔을 때 약간 살을 붙여서 또 요만큼 제시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설명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들이 유독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저거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와서 특별히 제가 이 앞부분에 싹 총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두려고 해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뭐 이 강의, 저 강의, 다른 교재 등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머릿속이 좀 혼잡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강의 정말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관련해서 뭔가 들은 적이 있어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가 4의 배수라는 것은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배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배우고요. 그래서 뭐 총을 쏘면 피가 흘린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문은 대우에 의해서 요것과 동치죠. 네모이면 세모이다.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다.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국어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터집니다. 독해 지문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파악하려면 요 정도 지식만 갖고는 불충분하거든요. 뭔가 더 필요해요. 이제 그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 전에 잠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거 네모이면 세모이다. 이게 충분조건이고 뒤에 게 필요조건이면 충분조건이 필요조건에 포함되는 거 맞냐고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포함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다 기억을 해봐야 돼요.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이런 거죠. 네모가 세모에 포함된다. 요게 일상어지간에 가장 잘 들어맞는데 수학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이런 개념도 배웠을 거예요. 즉 네모가 세모에 포함된다라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의 수 말고 두 번째 경우의 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모가 세모에 포함되는 그림이 이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모와 세모가 같아. 이때도 수학적으로 포함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 포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따라서 네모가 공집합이고 세모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이러한 집합관계도 네모이면 세모이다를 나타내는 꼴일 수가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네모도 공집합, 세모도 공집합. 이 경우에도 네모가 세모에 포함되죠. 공집합은 공집합을 비롯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따라서 네모가 세모에 포함된다 그러면 1, 2, 3, 4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1번인데 2번을 배제하면 틀리게 하는 문제가 핏셀 리트에는 흔하고요. 괜히 어줍지 않은 언어 감각으로 문제 풀는 학생들 틀리게 하려고 3번과 같은 형식도 종종 나와요. 아씨 3번과 4번과 같은 구체적인 문장 유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거는 핏셀 리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면 되고 수능 수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 조건문까지만 생각하고 굳이 집합관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집합을 통해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생각하는 게 속도가 더 느려요. 그냥 네모이면 세모 혹은 세모가 아니면 네모 이 표현을 갖고 계속 달달달달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게 결국 문제풀이를 빠르게 하지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는 시험 적합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수학 시간에 안 배우는 것 하지만 국어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는 건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표현을 여기에 표로 싹 모아봤는데요. 전부 다 의미가 같아요. 네모가 충분조건이고 세모가 필요조건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먼저 가장 쉬운 거 네모이면 세모이다. 이건 수학 시간에 본 거죠.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앞에 게 충분조건, 뒤에 게 필요조건 이렇게 기호화되죠. 그리고 이거는 무엇과 동치라고요?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다와 동치죠. 수학 시간에 배운 요거 잘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계속 살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네모이기만 하면 세모이다. 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은 앞에 문장을 그냥 강조한 것일 뿐이에요. 네모이면 세모이다? 야 네모이기만 하면 세모야? 네모이면 세모이기에 충분해? 네모는 세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싹 연결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네모이면 세모라는 게 보장돼? 네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세모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네모이면 세모이다 라고 기호화가 돼요. 뭐 네모일 때 세모이다, 네모인 경우에 세모이다 이거 전부 그냥 네모 화살표 세모로 기호화할 수 있겠죠? 이면, 하면, 다면, 라면 외에 뭐뭐일 때 뭐뭐인 경우에 이런 것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매우 골때리는데요. 만이라는 게 붙을 때가 있어요. 만! 이게 붙으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위치가 싹 바뀝니다. 네모일 때만 세모이다, 혹은 네모일 때만 세모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모가 아니라면 네모가 아니라는 거지? 세모일 경우에만 네모이다도 마찬가지죠. 세모가 아니라면 네모가 아니라는 거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뭐와 동치? 요거는 위에 있는 것과 동치죠. 네모이면 세모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네모일 때 세모이다와 네모일 때에만 세모이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네모일 때 세모이다에서는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인데 네모일 때에만 세모이다는 네모가 필요 조건, 세모가 충분 조건이 돼요. 이거는 뭐뭐일 때에만, 뭐뭐인 경우에만, 이 만이라는 한국어 조사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합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 거, 네모인 한 세모이다. 이거 정확하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요, 네모이면 세모이다와 뜻이 같아요. 따라서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 기호하면 네모, 화살표, 세모가 돼요. 그런데 일상어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네모인 한 세모야? 아, 그러면 네모가 아니라면 세모가 아니라는 거네? 라는 뉘앙스로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맥락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긴 한데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네모인 한 세모이다 라고만 만약에 선지에 쓰여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냥 네모, 화살표, 세모 이렇게 건조하게 해석하고 끝내야 돼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뤄요. 일단은 원칙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모인 한 세모이다? 그냥 네모, 화살표, 세모로 기호화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네모는 세모에 한한다, 한정한다, 국한한다. 이거는 세모가 아니라면 네모가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때 세모가 필요 조건, 네모가 충분 조건. 밑에 것도 마찬가지. 세모에 국한하여, 한정하여, 제한하여. 네모라는 것은 세모가 아니면 네모일 수 없다란 뜻이므로 역시 이런 의미. 제한하고 국한하고 한정하는 게 필요 조건. 이거 헷갈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 여대 입학은 여학생에 한정한다. 여학생이 아니면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학생인 게 필요 조건, 여대 입학은 충분 조건. 여대에 입학했다면 그 학생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요 두 개입니다. 네모이기 위해서, 위하여, 혹은 네모이려면, 네모하려면, 세모이어야 해, 세모해야만 해. 많은 뭐 생략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나왔을 때 요 이어야, 해야 이 부분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모이지 않다면 네모일 수 없다라는 뜻이므로 특히 선지나 지문에 뭐뭐 하려면 뭐뭐 이어야 한다 라는 게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때 앞에 나오는 네모가 충분 조건이다. 이걸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추 강의 듣다 보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너무 쉽죠. 네모는 세모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같은 말이죠. 필수 혹은 필요,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자를 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조건, 따라서 네모는 자동으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네모는 세모이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다. 아, 그래, 네모가 충분한 조건이면 세모는 자동으로 필요 조건, 세모는 네모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아, 그렇다면 세모는 필요 조건, 네모는 자동으로 충분 조건. 자,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는 거 주의. 세모이지 않는 한, 네모일 수 없다. 위에서 봤던 이 한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면, 하면, 다면, 라면으로 바꾸면 돼. 즉,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다란 뜻이므로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야? 아, 이거는 네모이면 세모라는 거고 결국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주의해야 될 거. 세모이어야만 네모이다, 혹은 세모이어야만 네모일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건 네모, 화살표, 세모와 똑같은 말이고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 계속 이렇게 의미를 따져가면서 이 수학 시간에 배운 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다음, 네모가 성립 보장되면 세모가 성립 보장된다. 아, 이거 결국 네모이면 세모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 반면에 세모가 성립 보장되지 않으면 네모가 성립 보장되지 않는다. 아, 세모가 아니면 네모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요거는 네모, 화살표, 세모와 같죠? 네모가 충분 조건, 세모가 필요 조건. 세모는 네모이기 위해 필요하다. 아, 필요한 거 뭐라고요? 필요 조건. 요구된다. 필요할 때 그 요랑 똑같은 단어죠? 필요 조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필요, 필수적의 한글 표현이에요. 없으면 안 된다. 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 필수 불가결은 한자로 써갖고 국어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이긴 한데 하여튼 전부 없으면 안 되는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세모는 네모이기 위한 요건, 필요 조건의 줄임말, 혹은 전제 조건, 요구 조건, 필요란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종종 성결 조건이란 말도 쓰여요. 전부 다 세모가 되지 않으면 네모가 안 된다는 뜻이므로 세모가 필요 조건, 네모가 충분
충분 조건입니다. 주의할건 여기 선결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선결 조건은 시간 순서를 고려하고 있죠. 이게 조금 특수한 어휘이므로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 네모는 세모를 전제한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를 전제한다. 아, 네모 화살표 세모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네모라는 전제 하에서 세모이다. 이것도 역시 네모 화살표 세모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만약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언어 감각이 잘못된 것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저한테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게 맞아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용어로는 크게 안 중요한데 피셀리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선제 이런 게 종종 나와요. A가 전제되면 B로부터 C가 도출된다. 이거는 A and B로부터 C가 도출된다 이렇게 기호할 수 있어요. 즉 A와 B를 합쳐서 충분 조건, C가 필요 조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모를 통해서만 네모이다. 아 그렇다면 세모를 통하지 않는다면 네모가 아니란 뜻이죠. 이런 의미이므로 세모는 필요 조건, 네모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A를 통해 B다. 요거는 기호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맥락에 따라 A를 통해 B를 A 화살표 B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통해라는 일상어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맥락에서 쓰이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랑 관련 없이 쓰일 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통해는 A 화살표 B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맥락에 따라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아, 통해서 만이라고 나오면 이건 일단 요 세모가 필요 조건, 네모가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받아들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기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은 앞서 배운 게 다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강의 다 듣고 기출 탐구 표현 보고 제가 정리해놓은 표 보고 계속 달달달달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외우면 나중에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다시 나왔을 때 엄청 쉽고 빠르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없는 한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한은 그냥 화살표라고 했죠. 다면, 하면, 라면, 이면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차이가 없는 한 똑같이 대우한다 이렇게 기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리트 추리론 중에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 이 말은 차이가 있어야만 차별 대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붙은 게 필요 조건이라 그랬죠. 즉 차이 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차별 대우가 충분 조건 쪽으로 옵니다. 이 차별 대우는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대우에 의해서, 그리고 언어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2번,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표현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의식이 있으려면 뇌만으로는 안 된다. 즉 뇌는 의식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뒤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 뇌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뇌만으로는 부족해. 뇌 플러스 무엇인가 더 추가되면 그러면 의식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요거에 대한 소개가 뒤에 쫙 나옵니다. 수능에는 과외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봤다. 가설은 예측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뒤에 높은 확률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가설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이것으로부터 예측이 도출된다. 이 덩어리가 예측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게 뭔지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예문은 잘 음미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독해력이 높은 사람과 독해력이 낮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3번, 법령에 반대해서. 제가 극한지문 법학에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예비평가에도 반대해석이란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문구에서 명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이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가 필요 조건. 그런데 반대 해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이 아니라면 부모의 동의 필요 없어. 요걸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반대 해석이란 걸 통해서. 이거는 법령 해석의 방법이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A면 B에서 어떻게 not A면 not B를 추론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당연히 수학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법학에서는 이런 걸 허용한다.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많은 사례를 알고 싶다면 극한지문 법학을 열심히 공부해보길 추천드려요. 법학 체계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논리 구조들 알면은 그런 문제들 지문이 쉬워지는데 모르면 씨 뭐야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이 반대 해석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니까 앞에서 우리가 표로 배웠던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가끔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이 뜨곤 해요. 100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다. A이어야만 B이다. 어떻게 기호한다고요? 아,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 수학 100점이 아니라면 1등급이 아니다. 라는 뜻이므로 not
100점이면 not 1등급이다. 이렇게 기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관한 채점 방식 이런 걸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죠. 즉 100점을 받으면 어쨌든 1등급 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두 개를 합치면 결국 100점 맞아야지만 1등급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0점과 1등급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가 돼요. 즉 A이어야만 B이다. 이게 A, B 이런 식의 관계를 나타낼 때가 있다고요. 맥락의 보충을 통해.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뜻이 보충될 때 가능한 해석이고 시험에 A이어야만 B이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온다면 어떻게 기호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 not 100점이면 not 1등급이다. 여기까지만 기호하고 끝내야 돼요. 다른 보충적 맥락이 없다면. 하도 많은 학생들이 일상어 표현을 토대로 제가 가르치는 게 이상하다고 질문을 많이 해와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일상어에서는 보충적 맥락을 통해서 이런 게 성립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대비한다면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요 표, 그 표현을 기계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어떤 게 필요 조건인 동시에 충분 조건인 게 필요 충분 조건인데 가장 대표로 정의가 있어요. 정의 혹은 뭐 규정이라고 등장할 때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지금 법률 행위의 정의가 나왔죠.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법률 효과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법률 행위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게 되고요. 또한 만약에 법률 효과가 없어도 법률 행위가 아닌 게 돼요.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이므로. 따라서 아래에 있는 선지를 보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 행위가 아니다. 법률 효과가 없으면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선지를 바꿔치기해서 만든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 전체를 보면 다른 식으로 3번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통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로 선지를 볼 수도 있겠더라. 다음, 전제. 취미 판단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A는 B를 전제로 한다. 어떻게 기호한다고요? 이렇게 기호할 수 있겠죠? 취미 판단, 화살표, 미감적 태도. 이건 무엇과 동치? not 미감적 태도면 not 취미 판단이다. 대우 A에서 동치잖아요. 따라서 5번은 매우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언어적 감각으로 풀 수도 있고 제가 알려드린 표를 달달달 외웠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팍 찍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진정한 자기 확대의 신장이 되려면 뭐뭐 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하나의 주체로서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립되어야만 한다죠. 즉 not 정립이면 not 확대 신장으로 기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 보면 이 확대와 신장은 정립을 전제로 한대요. 그냥 화살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 꽂으면 되죠. 이 2번 선지는 요 표현의 대우이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지가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아직 논리적 표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구구단 같은 거예요. 처음 외울 때 조금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외우기만 하면 나중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6, 8은 48. 이거 6을 8번 더해서 구하는 친구들 없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표현도 구구단처럼 익혀두면 똑같이 타다닥 풀 수가 있다. 8번과 9번은 통해서만 A를 통해 B. 이거를 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묻는 문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통해서만 갖고는 종종 문제화를 해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어떤 게 필요 조건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분열이 필요 조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충분 조건이죠. 그리고 선지를 보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복제하려면 무엇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세포 안에 이미 기존의 미토콘드리아,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충분 조건이다. 지문으로부터 선지를 탁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등장인물의 심리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 말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하지 않고 전지적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면 요 선지는 틀리게 되겠죠. 등장인물의 행동이 인물 심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는데 필요 조건이 아닌 게 되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0번, 자, 그리고 마지막 심화 주제. 마지막 문제에서 살짝 언급된 거긴 한데 네모임의 세모이란 도대체 언제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되는가? 이걸 출제자들이 많이 물어왔어요. 쉬워 보이지만 또 가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반대관계와 모순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추 1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될 거고요. 또 몹시 중요한 거, 네모임의 세모이다와 관련하여 지문에 직접적으로 뭐 전권 긍정, 후권 부정 등의 어떤 추론 형식이 소개된 적이 있고요. 또 이러한 추론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치 선지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적절한 게 나올 수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것도 저랑 정규추이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오늘 공부한 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나중에 이 뒷부분 공부하는 것도 엄청 쉬워질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분들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일단 정규추이를 다 수강하시고 수강하다 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될 테니까 그러고도 남는 질문이 있다면 완강한 후에 질문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